여기 숏게임 위주로. 아, 숏게임. 제가 이번에 나갔다 와서 게임이 정말 약하다는 게. 사실 이제는 앞으로 치고 포터스 아니에요. 예, 해보니까.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. 저도 연습을 할 때 여기서 연습을 할 때 56도를 보통 3, 40개를 쳐요. 그러니까 보통 10야드서부터 해서 70야드까지 연습을 한다고. 그다음에 긴 거는 보통 뭐 50도 가지고 이제 100야드 보낼 때 그거 뭐 한 대여섯 개. 그다음에 이제 피칭 헤지가 많이 쓰게 되니까 100야드 조금 넘어 120야드에서 100야드 사이 치니까 그거를 한 30개. 이제 9번서부터는 뭐 10개 이상 안 쳐. 드라이버는 3개 이상 안 치고. 반대로 하고 있으니 드라이버를 열심히 때려.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앞브로치가 다 약해. 드라이버만 많이 보내고 드라이버만 똑바로 보내려고 연습량이 많은 거예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 오시면 주로 드라이버를 3분의 2는 쳐. 앞브로치 몇 개 하느냐? 1%도 안 해. 아, 그러니까 긴 걸 안만 쳐도 스커가 줄질 않는 거예요.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. 드라이버 나가는 걸 좋아하시니까. 예. 그러니까 프로들은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그걸 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합에 나가서 프로에 나와서 연습하는 게 2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하는 게 벙커샷 앞으로지 이걸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든지 좀 쉬었다가 밧대 연습 좀 하고 드라이버 같은 거 조금 연습을 하고 이제 긴 거를 연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퍼터 연습을 하고 그렇다면 시간이 많을 때는 퍼터 연습을 하고 다시 아프로치 연습을 하고 긴 거를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. 이건 주로 50%는 퍼터 100야드 이내에 있는 거 연습한다고 보면 돼요. 네. 절대로 100%를 갖다가 드라이버 연습하는 사람은 하수 없어요. 뭐 하수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겠지만 네. 뭐 그거 꼭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프로들은 스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퍼터 아프로치 펑커샷 펑커샷 연습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. 네. 펑커샷은 언제 기회될 때 시스템을 근데 펑커샷도 이 몰에서 하는 것보다 이 딱딱거리면서 하는 게 더 빨리 느껴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그 왜 그러냐면